최근 등억 온천단지의 변화가 감지될 만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던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인허가와 보상 문제 등으로 빨라도 올 하반기에야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올해 신불산 군립공원 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울주군은 최근 경남 하동에 케이블카를 방문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블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하부정류장인 복합웰컴센터 인근 등억 온천단지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모텔만 가득했던 곳이지만 모텔을 소형 호텔과 호스텔로 개조하겠다는 신규 사업자들이 나타났고, 지난달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조성으로 관광객 숙박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선점에 나선 겁니다. 이와 함께 울주군은 일반 숙박업을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면 시설 개선비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합니다. 등억 온천단지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으로 좀 유도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광 숙박업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던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 대상이 많은 탓에 인허가 과정이 지연됐고, 집안 조사를 위한 보상 절차도 착공이 늦어지는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를 지금 아직 밟아가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하고 뭐 조금 수정할 사항도 수정이 되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기간이 뭐.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